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출장입니다. 제철을 맞은 쭈꾸미를 직접 구하러 바다로 나가봤는데요. 아쉽게도 낚시에 소질이 없어서 귀여운 손맛만 보고 돌아왔는데 회사 형님께서 고생했다고 잡은 쭈꾸미를 나눠주신 김에 맛있는 쭈꾸미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해요, 형. 바다에서 바로 잡은 쭈꾸미인데 귀엽죠? 먼저 쭈꾸미 손질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를 가위로 잘라 머리 부분에 내장을 제거해줍니다. 미끄러우면 키친타올로 해주시고 눈을 자르고 쭈꾸미 입을 제거해주면 손질은 끝입니다. 쭈꾸미의 선두를 유지하려고 일부러 물에 씻지 않은 상태에서 손질해줬어요. 내장이 제거된 쭈꾸미에 밀가루를 뿌려 박박 문질러 뻘이나 기타 점액질을 제거합니다. 다음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면 쭈꾸미 손질은 끝입니다. 깨끗하죠? 끓는 물에 청주를 살짝 뿌려주고 여기에 씻어놓은 쭈꾸미를 살짝만 데쳐 준비합니다. 이렇게 데쳐야 볶을 때 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맛있는 쭈꾸미 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쭈꾸미 크기가 크다면 여기서 먹기 좋은 크기로 먼저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볶음에 들어갈 야채입니다. 먼저 양파 한 개를 굵게 채 썰어 준비하고 양배추도 같이 굵게 채 썰어 준비해줍니다. 양파와 양배추의 비율은 1:1로 해주세요. 다음은 대파 한 개를 송송 어슷 썰기를 해주고 매콤함이 빠질 수 없겠죠?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자, 이제 양념장입니다. 설탕 한 큰술, 고춧가루 세 큰술, 다진마늘 한 큰술, 진간장 두 큰술, 물엿 두 큰술, 미림 한 큰술, 멸치액젓 반 큰술, 고추장 두 큰술을 크게 떠서 넣어주고 마무리로 후추를 뿌려 섞어줍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썰어놓은 야채를 먼저 볶아줍니다.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줄게요. 숨이 살짝 죽으면 여기에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넣고 데쳐놓은 쭈꾸미를 넣어서 센 불로 볶아줍니다. 아직 완벽하게 쭈꾸미가 익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센 불로 양념이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빠르게 익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썰어놓은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볶아주다가 야채의 숨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물기가 사라지면 불을 끄고 덮어주면 됩니다. 마무리로 참깨와 참기름을 둘러주고 접시에 담아 완성합니다. 한번 데쳐내서 빠르게 볶아냈기 때문에 양념이 겉돌지 않고 쭈꾸미에 잘 배어있는 매콤하면서 맛있는 쭈꾸미 볶음 완성입니다. 쭈꾸미에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서 피로회복에 월등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가을과 봄의 제철인 쭈꾸미를 이번 기회에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는 게 어떨까요? 맛있겠죠?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